SKI 테크놀로지가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이 경쟁률 보니까 사상 최고네요. 1883대 1입니다. 유재 기자님 맞죠? 네, 제가 첫 멘트가 그거였는데 먼저 치고 나오셔서 뭘 첫 멘트로 쳐야 되나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늘 얄밉게 죄송해요. 네. SKI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줄여서 네. 저도 IT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공모주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경쟁률 188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경쟁률이냐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 청약이 이어지는데 네. 그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그렇죠.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모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때 경쟁률이 이제 1883대 1인데 그럼 이전 최고 경쟁률은 뭐였을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275.5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1300대, 1400대도 아니고 1800대로 껑충 뛰었으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다라는 그렇죠. 것을 증명을 네.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1734곳이 참여를 했고요. 청약 자금이 3,16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체 이만한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측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공모 가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희망 네. 공모 가격이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밴드였는데 최상단인 10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63%가 이 희망 공모가 밴드를 뛰어넘는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기업 측에서는 최상단으로 확정을 한 것이고요. 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 우리 15일 동안 안 팔 거야, 6개월 동안 안 팔 거야, 의무 확약 기간을 제시한 것도 6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열기였는데 이제 내일과 모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이때도 열기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울 만한 기업인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요즘 전기차가 대세고요. 배터리가 대세잖아요. 우리 SKIT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맞아요. 19년 4월에 물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SK이노베이션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냐? 배터리의 분리막. 그러니까 이게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핵심 소재가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네. 요새 이 분리막을 국내에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그 전기차 화재에 연관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음극과 양극이 네.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화재,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기 합선 이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이라고 네,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배터리의 주요 수요처는 뭐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였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 매출액도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쟁 구도만 좀 보더라도요.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나 도레이, 중국의 상해 은첩 등이 경쟁사인데 우리 SKIT의 시장 점유율이 26.5%로 1위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매우 막강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위험 요인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서 매출 비중이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차세대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뜰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되거나 또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그 연료가 수소 연료 기반이 될 경우에는 이 경쟁력이 갑자기 확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좀 위험 요소로 꼽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늘 자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바사 같은 경우에 이제 따상은 했지만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였었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보니까 조금 뭐 2%대 뭐 괜찮긴 한데 이게 그럼 SKIT는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 이런 네. 거죠. 네. 여기서 사실 약간 부끄러운 건 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다룰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따상이 아니라 상상도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상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벌써 공모였던 열기가 이게 어떻게 되지 고민이 좀 되는데 네, 네. 사실 SKIT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뭐 마지막 초대어라는 그렇죠, 그렇죠. 분석과 이런 것 네.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뭐 난 영끌을 해서 청약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아서 네. 초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유통 물량이 매우 적어요. 최대 주주 물량이라든가 또한 재무적 투자자 물량
우리 사주 물량, 거기에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확약을 뭐 63%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다 고려를 하면 결국 상장 초반의 유통 물량이 9에서 13%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큽니다만, 다만 전문가들의 좀 우려라고 한다면 따상장을 가게 되면 이게 현재 공모가가 이미 현재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미래의 실적 기대감까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걱정돼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희망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자, 이제 이번 이 마지막 이 얘기가 가장 여러분 집중하실 거죠. 맞아요. 전략이잖아요. 전략입니다. 전략 공개하십시오. 네, 저 많이 취재를 해서 왔는데요. 공개하라. 갑자기 아까 노조 얘기가 하니까. 네. 네, 일단 공모주 중복 청약이 6월 말부터는 네.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6월 19일,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한 기업까지만 가능한데 네. 대여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5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인데요.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의 46.4%를 미래에셋이 가져갔어요. 248만 주를 미래에셋을 통해서 그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 가운데 균등 배정이 50%니까 124만 주가 균등 물량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난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청약을 했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동일한 금액을 넣었을 때 내가 가장 많은 주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순서를 보면 네. SK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 NH 이 순서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증권으로 계좌 개설이 엄청 몰리고는 있어서 네. 뭐 개장 그러니까 개장과 동시에 바로 오늘 뭐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아마 이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하셔서 네. 공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마다 청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해서 공모주 청약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그 기간에는 안 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SK증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증권사보다 좀 다르군요. 네네, 네,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는 오늘까지 계좌 개설이 돼야 되고 네. 또 이 청약 수수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네. 비대면 20일 제한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했으면 20 영업일 동안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또 SK증권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아보셔서 좀 계좌도 개설을 미리미리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저는 도움이 돼도 소용이 없는 게 네. 2부까지 진행해야 돼서 계좌 개설하러 갈 수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한테 대타를 맡기셔가지고. 자, 오늘 기업 인식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